그거를 빨리 추진하시는 분이 성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안녕하세요. 요즘에 코로나 사태가 정말 심각한데, 네. 또 어떤 사업이 떠오를 것 같으세요? 우리가 또 일상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필요로 하죠. 역시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느냐, 이게 진짜 심각한 얘기인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이제 공수지 뭐 연금인데. 일전에도 이제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지만, 자, 코로나19 사태는 영원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종과 더불어서 인간하고 감기처럼 같이 생존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태가 누구로 들어도 그 바이러스 자체는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생활에서 좀 더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되고 방역에 신경을 쓰고 사회적 거리를 정확하게 둬야 되는 형태의 삶이 시작을 했습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인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배달, 택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어떤 거냐면 요즘 뭐 스타벅스니 어디니 커피숍에 가면 예전처럼 편안하게 앉아서 수다를 떨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마시고는 쉽죠. 또 어느 맛집에 가면 옛날처럼 줄 서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먹고 싶죠.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맛집 음식점 이러한 이제 먹거리 문화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배달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이제는 테이크아웃 시대이고 전화로 주문을 해서 매장 안에서 먹는 맛이 그대로 집까지 배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음식점을 하지 않는 다른 분들은 요 타이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플을 개발해야지. 배달의 민족처럼.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처럼 이렇게 띵똥 이런 것처럼 심부름센터처럼 어떠한 나의 외부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합법적인 법인을 가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커피, 음료, 음식, 중식, 한식, 양식 다 포함인데 그 서비스에서도 굉장히 방역에 신경을 쓰는 음식을 할 때 우리는 말도 안 하고 마스크를 쓰고 음식을 한다 그래서 주방을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한다든가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소독과 위생적인 부분에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음식을 하고 또 우리는 이 음식을 대까지 고객의 집까지 배달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깔끔하게 다 위생적인 재료와 아주 깨끗한 야채와 모든 식자재가 이렇게 한다 해서 그거를 빨리 추진하시는 분이 성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거를 배달을 업체에다가 의뢰를 한다면 배달의 민족처럼 새로운 업체가 여러 개가 등록이 되고 활성화를 시킬 거고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거와 연루되어 있는 업체 예를 들어 옛날처럼 간단하게 도시락처럼 이렇게 플라스틱에
PVC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유해 성분이 나오는 재료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깨끗한 천연 유래 성분이 들어있는 종이, 환경 오염도 생각을 하고 이런 살균된 나무젓가락, 숟가락, 그 음식을 담는 용기 이러한 것을 발빠르게 생산을 해서 대중적으로 깔아 성공합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대기업의 변화는 또 뭐냐면은 대기업들은 이 냉동식품, 집에다가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재기와 비슷하게 비상식량, 요즘 애기들 유치원 못 가죠, 학교 못 가죠. 근데 집에서 엄마가 직장에 또 다니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자택근무하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난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 맞벌이고. 이럴 때는 이 아이들만 케어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아기들을 개인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가사 도우미에 대한 럭셔리함이 따르는 겁니다. 약간의 의과 지식도 있고 응급처치도 가능하고 개인 레슨도 가능하면서 고 퀄리티를 가지신 가사 도우미들, 일단 페이 자체도 다르겠죠. 그것처럼 이 대기업에서도 냉동식품, 근데 방부제가 안 들어가 있고 이 기간이 짧은 거야, 유통기간이. 근데 굉장히 신선한 재료로 이걸 만드는데 이것이 한식, 중식, 양식까지 다 포함이 돼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게끔 브랜드화가 된 그 식품 문화가 새롭게 나오죠. 왜?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이 코로나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음식 문화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제조업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의 이미지도 새로운 CF가 필요해. 우리는 좀 더 엄선된 재료와 좀 더 신선한 재료로 안전하게 생산을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다. 그 대신 가격은 담은 1,000원이든 500원이든 비쌀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대기업들이 노리는 사업으로 변환이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은 마스크는 기본 생활이 된 거야, 이제. 근데 이때처럼 마스크가 비싸고 구하기 힘든 시기는 지났잖아요. 하지만 마스크가 검증이 돼야 되고 안전성이 있어야 되지만 대중적이어야 되고 일상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마스크이기 때문에 이 마스크 역시도 디자인, 새로운 형태, 그 다음에 투명판이 있죠? 우리 이렇게 비말이 튀기지 않게끔 회의를 하거나 뭘 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우는 칸막이, 파티션 이러한 것들도 발빠르게 생산을 하시고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집에서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가정용도 필요하듯이 고러한 계통의 사업이 뜰 거고 여러분들은 그 모든 이제 이건 대기업의 경우고 개인 자영업은 이제 배달 쪽으로 가고 공개를 하고 주방을 공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노래방이나 이 룸사롱, 유흥 이런 쪽의 또 문화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런 문화는 흥하던 그 시절을 우리는 기대를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업종이 바뀌게 되죠. 1인 노래방. 혼자 코인, 옛날에도 있었잖아. 코인을 넣어서 혼자, 지금도 있지만 그게 이제 시들시들해졌다가 그게 뜰 수밖에 없는 거야. 나 혼자 가서 노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흥도 바뀌게 되고 더 이상의 주점이나 이러한 것들이 외국 선진국처럼 그 문화들이 이제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의 부분에서는
내가 일상적인 누구나 하는 식당의 서빙, 캐샤, 뭐 이런 웨이트러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희미해지고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직업, 집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것은 인터넷 쇼핑몰이 발달을 한다는 얘기죠. 집에서 안전하게 내 공간에서 방역과 소독을 끊임없이 하면서 내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것을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의류, 그 의류도 이제 요즘은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의류 사업이 많이 이제 기울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예전처럼 옷을 내고 뽐내고 남들 앞에서 옷 자랑을 하고 신발 자랑하고 명품 백을 들고 외출하는 그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사업적인 부분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앞에 거론한 제품들을 판매를 하거나 속옷에 대한 판매, 위생적이고 세균이나 감염이나 옷감의 차이, 제조 이러한 것들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험한 곳에 돈이 있고 위험한 곳에도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하면 대박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참고를 하시고 새롭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한 번쯤은 새겨듣는 게 어떨까 잠깐 아이디어를 말씀드려 봤네요. 아 그리고 참 우리 만신들도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전처럼 하루에 뭐 20명, 30명씩 이 대면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상담의 형태가 많이 벗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카운셀링이 전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90%로 이제 흘러가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서로가 위험하니까. 아무리 내가 조심을 해도 요즘은 보균자가 특별한 증상이 없는 코로나 이 감염자들도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화의 발달 이것은 그만큼 전화기의 인터넷이 굉장히 빨라야 되지. 그러니까 인터넷 사업도 뜰 것이고 와이파이나 LTE나 5G에 대한 개선이 더 기지국이 더 많이 활용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휴대용 핸드폰, 이 휴대전화기 역시도 컴퓨터 몇 대의 용량을 가지면서 사양이 좋아지고 화면이 고화질이 되면서 화면의 크기도 커질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많은 사업들이 또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식이나 부동산만 너무 몰아서 한쪽으로 기우는 것보다는 소소한 거에서 사업의 창업성의 아이템을 개발하시고 우리가 각자 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은 꾸준히 이루어지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코로나 사태 어렵지만 다 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많은 도움 되셨기를 감사합니다.